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소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바로 주님 당신의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그날, 반드시 맞이하게 될 선교 완성의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요, 부흥의 이때에 저희 조이풀 청년 2부에게 아시안 하이웨이 31일의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시며 열방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싱가포르를 하나님 당신의 손에 의탁하여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에 보이는 싱가포르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또 이루고 계시며 그리고 속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 당신의 결론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싱가포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영광받으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땅의 구원의 완성,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흥황할 때 악한 원수의 계계와 반역 또한 거세짐을 목도합니다. 동성애의 합법화, 이슬람의 확장, 대규모의 카지노 건설 등 싱가포르 땅의 울부짖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느 시대에나 기록된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나아오는 거룩한 진리의 무리를 일으켜 그 반역 행위를 꺾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진리의 승리는 늘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대적하여선 싱가포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악한 원수의 모든 괴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굴복하며 무너질지어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 쉬지 마옵소서. 이 시간 싱가포르 땅의 교회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 간구하옵나니 쉬지 마시옵소서. 싱가포르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잠든 주의 백성들을 깨우사 주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것에 힘써 삶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몸 되어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 땅의 증인들을 축복하며 간구드립니다. 이전에는 가리워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적대심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싱가포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싱가포르 땅의 무슬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우에서 조종하며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주여, 이 땅을 구원코자 하셨던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으로 채우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뚝 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순종을 통해 예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한 자들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창조의 원형을 되찾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이미 싱가포르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